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곱창 전골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곱창이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. 냉동으로 포장된 걸 샀습니다. 근데 깨끗하게 손질을 하셔서 그냥 하면은 조금 찝찝한 경우가 있잖아요. 이렇게 된장을 푸른 물에다가 살짝만 데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맛술 좀 소주나 뭐 술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. 넣었다가요 오래 끓이진 않겠습니다. 이렇게 졸아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바로 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끓기 전에 건져내겠습니다. 자, 끓이지 마시고요. 건져내겠습니다. 건졌습니다. 자,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보겠습니다. 자, 물 한 1리터 조금 더 됩니다. 한 주먹 넣고요. 다시마 좀 진하게 끓일게요. 곱창 전골은 사골 육수가 있으면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곱창 전골 하자고 또 곰탕을 끓일 순 없고요. 시판 하는 거 사서 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되는데요. 그게 또 없으면은 멸치 육수를 하겠습니다. 물론 저는 끓여서 냉동시켜 놓은 곰탕이 있는데요. 또 제가 곰탕을 쓰면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곰탕까지 고민하실까봐 멸치 육수로도 맛있게 끓일 수 있으니까 조미료 안 쓰는 대신에 육수 진하게 끓이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멸치 육수 올려놓은 동안에요. 마늘은 이렇게 한 주먹 많죠. 쪽으로는 한 15쪽 정도 칼로 이제 다지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절구에 넣어서 한번 혹시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더 떼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기름 붙어 있는 거 마저 떼놓으시면 되고요. 한 400g만 하셔도 충분히 한 냄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물에 좀 불려놓으시면 좋은데요. 따뜻한 물에 불리시면 이렇게 한 20분만 불려도 됩니다. 당면 아니면 우동사리 뭐 다 괜찮은데요. 마트 가면 납작한 당면도 있거든요. 이렇게 그냥 일반 당면 다 괜찮습니다. 자, 여기 들어가는 재료로는 대파는 두 뿌리 정도 됩니다. 대파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길게 어서 썰어도 되는데요. 그냥 수저로 떠서 마구 먹기에는 이렇게 잘게 썬 게 더 좋더라고요.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별로 없어서 대파라도 좀 많이 넣어서 끓여보겠습니다. 자, 양파는 채를 썰어주고요. 중간 사이즈 한 개입니다.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. 그리고 깻잎은 한 묶음입니다. 요거는 마지막에 쓸게요. 재료를 이렇게 잘게 썰면은 나중에 떠서 드시기 좋아요. 들어가는 건 이렇게 준비해놓고요. 고춧가루를 이렇게 3스푼 넣습니다. 고추장 1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로 하면 시원한 국물 되고요. 고추장을 좀 넣으면 진한 맛? 약간 마늘을 15쪽 정도? 다진 마늘로는 한 2, 3스푼 정도 됩니다. 진간장을 좀 넣겠습니다. 2스푼.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이나 저는 맛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한 2스푼 넣고요. 자, 후춧가루 조금 넣습니다. 이 양념으로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건 소금이나 뭐 액젓이 간을 국간장도 괜찮고 마무리 간 하시면 됩니다. 한 10분 정도 이제 푹 끓였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건져냅니다. 이거를 이제 뭐 10분밖에 안 끓였다고 아까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. 다시 재활용해서 반찬 활용하시면 됩니다. 저는 줄어든 물만큼 조금만 더 채워주고요. 지금 한 1.2L 정도 국물 됐습니다. 만들어준 양념 풀어주겠습니다. 살짝 데쳤던 곱창 이제 400g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주겠습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자, 먹기 좋게 이게 한번 이렇게 익어야지 잘 잘라지거든요. 자, 이렇게 곱창은 이렇게 잘라줍니다. 한참 푹 끓여주겠습니다. 포장에서 뜯을 때 보여드렸던 그 큰 게 이렇게 작아졌습니다. 떡볶이만 해졌습니다. 이게 양이 엄청 줄거든요. 저는 10분 정도 끓여줬는데요. 약한 불에서. 이거 깻잎과 매운 고추만 빼고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 매운 고추 좀 들어가도 돼. 자, 매운 고추도 반만 남기고 깻잎은 마지막에 넣어줄게요. 자, 이제 대파가 어느 정도 푹 또 다시 익었거든요. 이렇게 익고 이제 곱창을 한번 드셔보세요. 그리고 아, 이 정도면 이제 먹을만 하다 싶으면 곱창이 원래 약간 질겅질겅한 맛 그런 맛으로도 먹는 거예요. 다시 불을 켜고
작은 데다가 요런 냄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단맛은 넣지 않았거든요. 근데 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단맛 좀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. 그런데 한 요 정도 설탕 한 반 스푼 정도는 넣으시면 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맛은 됩니다. 그 정도? 약간만 넣으세요. 많이 넣지 말고 달지 않을 정도로. 물론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당면은 이렇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당면이 저는 당면이 너무 커서 조금 떠먹기 좋게 이렇게 툭툭 잘라 놓겠습니다. 근데 너무 길면은 안 떠져요. 우동사리 이런 거 넣고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앱니까 요걸 장식 다 됐고요. 이제 간은 보시고 부족하면 소금 간 더 넣으시면 되는데요. 완성했습니다. 곱창 전골 남은 걸로요. 마지막에는 볶음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. 김치는 가위로 이런 식으로 컵에다 넣고 이런 스팬컵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. 만약 계란 넣고 싶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 몰아놓고 자, 불 조금 세게 할게요. 그리고 계란 이거 제가 계란 사오다 하게 깼거든요. 그래서 깨진 계란이라서 할 수 없이 오늘 빨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, 계란 한쪽에 이렇게 익힌 다음에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. 자, 불은 계란 쪽으로 놔두고요.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드셔보시고 간이 부족하면 진간장 약간 더 넣으시면 되고요. 김가루도 넣거든요. 조미된 김가루라서 간은 여기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다 아는 맛이니까 보시기만 해도 상상이 가시죠. 자, 참기름 마무리 꾹꾹꾹꾹 눌러서 살짝 밑이 눌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면 됩니다. 상상만 해도 그냥 알만하죠. 끝! 끝이면 얼마나 또 소원하시겠습니까? 자, 이렇게 드시겠습니다. 따닥따닥 소리가 납니다. 간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충분히 김치랑 들어가서 간이 다 됐습니다. 노래가 나오게 하는 훌룰랄라 너무 맛있어요. 끝내줍니다. 이게 워머예요. 자, 따뜻하게 식탁 위에서 보온해서 이렇게 전골 같은 거 드시기 딱 좋은 겁니다.